과거에 투자하신 거나 아니면 최근에 투자하신 것들 중에서 수익을 좀 크게 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이렇게 투자를 하셨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셨는지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듣고 이렇게 좀 응용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고려신용정보가 제가 이 전업 투자 생활을 하면서 네. 고려신용정보를 원래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었는데 7,000원대쯤 다 팔았습니다. 1,000원대부터 계속 모아가지고 1,000원대부터요? 1,000원대부터 계속 모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1,000원일 때 50원 배당 주던 게 지금 한 300원 배당 주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모았는데 그게 지금 7,000원에 팔았는데 지금 만 원이 넘어갔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네. 이제 채권 추심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근데 이제 고려신용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마음에 좀 죄책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황주예요. 남들이 안될안 돼야지 돈을 때 버는군요. 돈을 버는 회사다 보니까 돈을 벌어도 마음이 개운치가 않고 그랬었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배당주 투자자입니다. 그게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고요, 사실은. 이 배당주 투자는 기본적으로 수익성 부동산 투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빌딩 사느니 배당주 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피스텔, 뭐, 상가 다 필요 없고, 그런 거 사느니. 왜냐하면 오피스텔 상가 해봐야 5%, 6%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나 관리 비용 같은 거 따지면은 빌딩 한 1%, 2%, 오피스텔 상가도 잘 돼봐야 5% 내외인데, 지금 벌써 8.6%짜리 있지 않습니까? 손도 안 가요. 그런데요. 그죠? 그냥 그냥 줘요. 두면 되죠, 뭐. 보통 배당주 하면 또 은행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은행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은행하고 통신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배당주의 기본은 항상 일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예전에 배당금이. 고려신용정보도 계속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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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원 나오다가 나중에 100원, 150원, 200원 이게 계속 올랐거든요. 계속 올려주든가 아니면은 계속 똑같은 금액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배당주 투자자들은 그걸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배당주가 배당을 줄였다. 이거는 배신입니다.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그럼 배당 투자 다 떠나요. 근데 통신주도 그렇고 금융주도 그렇고 배당이 큽니다. 커봐야 한 2.5% 삼성전자보다 못해요. 근데 이익이 많이 나면 배당을 많이 주고 이익이 적게 나면 배당을 적게 줍니다. 그러니까 배당주로서 매력이 없죠. 그렇군요. 왔다 갔다 하니까. 배당주 투자를 할 때는 그냥 계속 똑같이 주던가 아니면 계속 상승했는지를 좀 보고 그렇습니다. 골라야겠네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오르는 걸 고르면 진짜 너무너무 큰 기쁨을 주는 주식이 되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사실 또 장이 좀 오르긴 했는데 약간 좀 알쏭달쏭해서 그냥 종잣돈 좀 갖고 투자 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 좀 계실 텐데 뭐 개인에 따라서 몇백부터 뭐 몇천만 이렇게 다들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투자를 조금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기적인 전망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 앞에서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지 안 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 이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전망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절대로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계화 시대. 모든 나라가 각자 자기가 잘하는 거를 공유해서 먹고 사는 시대. 그래서 오랫동안 물가도 오르지 않고 세계화의 열매를 향유를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패가 갈렸어요. 패가 갈렸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로 단시간 내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수출은 줄어들 것이고, 옥석 가리개가 있을 것인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짧게 가야 되는데, 이제 아까도 보셨듯이 2016년, 2020년 이렇게 봤을 때, 5월, 9월, 10월이 다 올랐어요. 그 얘기는 3월, 7, 8월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흐름을 타는 법 익히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섹터를 좀 골라보자면 아까 말씀해주셨던 뭐 그쪽, 방산이나 건설 AI 그렇죠. 중에서 분명히 좀 건설은 짧게 아마 잡고. 이제 망가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짧은 호흡으로 가시긴 좀 그렇고, 그 중에 살아남는 것 중에서 잘하는 걸잘 골라내셔야 될것 같고, AI는 이제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인데, AI의 시대도 결국은 평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남는 건 방산밖에 없네요. 방산밖에. 그렇게 방산 쪽은 사실 그렇게 관심을 사실 많이 안 가졌던 것 같은데 이런 쪽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전업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작년에는 사실 또 전업 투자자
분들 그리고 막 슈퍼게임 이런 분들도 사실 쉽지 않았던 한 해라고 하더라고요. 수익 낸 분들 많지 않고. 예. 작년에는 좀 어떠셨나요? 투자 수익률이. 작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전업 투자자는 두 가지 부류예요. 네. 첫 번째 부류는 이제 배당. 배당. 네. 배당을 받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성장주 반, 배당주 반 해 가지고 배당주로 배당 받아서 생활하면서 성장주를 이제 사고 팔아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큰 부자죠. 100억, 1억 뭐. 그 이상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생계형 전업 투자자가 있습니다. 열심히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네. 그래가지고 생활비 이상을 벌면은 그 돈으로 성장주 배당주를 사고. 아, 예. 그런 식으로요? 모자르게 벌면 이제 성장주 배당주를 까서 이걸로 생활비를 메꿔놓는. 아, 네. 아, 근데 저는 생계형 전업 투자자입니다. 최근엔 좀 장이 좋았잖아요, 1월 달에는. 네. 요즘에는 좀 투자가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아, 아직은 별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고, 왜 힘들었냐면 이 책을 쓰느라고 힘들었어요. 처음 쓰는 거였기 때문에 8개월 정도 시간을 들여서 작년 5월에 제가 출간을 했는데요. 유튜브랑 강연까지 해가지고 이제 8월까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투자해놨던 것들이 그 사이에 많이 망가졌죠. 아, 그렇게 망가진 이유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상 못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전환사채 관련 주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 전에 그 2000년, 2001년에는 전환사채 투자가 굉장히 유용했어요. 되게 쉬운 투자였던 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누군가가 바꿉니다. 대량으로. 네. 왜 바꾸겠습니까? 호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나 바꾼다. 라고 하고 오늘 상장했어. 이런 게 전부 공시에 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보통 전환사채주가 상장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공매도를 칩니다. 네. 그래서 상장하는 날 주식으로 메꿔 넣어서 돈을 벌고 호재가 터지면 그 호재로 가격이 올라서 또 돈을 벌고. 아, 네. 이렇게 이중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전환사채가 상장하는 날 같이 사면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되게 쉽게 돈을 버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돈을 벌었었는데 이때가 이제 제가 책을 쓸 당시가 10만 전자 막 이럴 때였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사놓기가 어려워서 이 전환사채주 그냥 묻어놓고 책을 썼는데 쓰고 나니 다 망가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나 이제 빗썸 이쪽도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관련된 회사들이 있었었고. 네. 저도 KH그룹 그쪽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가 갈리는. 예. 과거의 투자법을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투자법을 작년 9월부터 한 6개월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완성시키고 나서 이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아, 굉장히 또 오래 전업 투자자로 하고 계신데도 계속 또 이렇게 투자법을 좀 바꿔야 되나 봐요. 예,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하나를 한다고 그걸로 쭉 계속 가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또 예전에 책을 또 읽어보니까 부동산 투자도 예전에 좀 해오신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간단하게 좀 투자 스토리를 살짝 좀 풀어주신다면 크게 봐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집을 사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 네. 주식 투자를 해서 네. 집을 사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가 마침 박근혜가 네. 빚내서 집 사라고 할 때였었어요. 아, 집값이 최악일 때 네. 그때 돈 벌어서 집을 산 거예요. 주식으로. 네. 네. 그래놓으니까 집값도 많이 올랐죠. 오, 운이 좋았습니다. 타이밍이 진짜 좋았네요. 네. 네. 부동산도 주식도 똑같습니다.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사실 내려가고 있잖아요. 가고 부동산은. 있죠. 내려가고 네. 있죠. 언제쯤 좀 사면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되고요. 네. 예, 아무리 내려갈 때 사라는 얘기는 내려가면 이거보다 더 내려가더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할 만큼 내려왔을 때 사라는 건데 지금 집값이 떨어진 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안 떨어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그거를 이제 그렇다고 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이 신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F가 터졌어요. 네. IMF가 터져서 그때 네. 예금 금리가 1년에 20%까지 올랐습니다. 어, IMF 때요? 예금이. 네. 예금이. 그 대출은 더 하다는 얘기죠. 네. 예금이 20%까지 올랐을 때 네. 건설 관련된 건 다 네. 망가졌는데 네. 그래 놓으니까 정부에서는 극단적인 수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 양도세 면제. 양도세 면제요? 네. 요때부터 요때까지 산 거는 네. 양도세 안 물을게. 오. 근데 이게 양도소득세는 이제 소득세거든요. 네. 양도에서 차익이 발생해 소득이 발생했으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지. 명분은 맞아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거래세 역할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팔아서 옆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못 가요. 왜? 세금으로 너무 많은 걸 뜯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면제를 해준다?
그 왜 면제를 해주냐면은 사실상 지금 미분양이 막 나요. 네. 미분양이 나면은 지금 이거에 투자한 사람들 건설회사가 다 무너집니다. 얘한테 돈 빌려줬던 금융회사까지 다 무너집니다. 그럼 그거를 세금으로 떼어야 돼요. 세금으로 떼울 바에는 차라리 이걸 면제시켜줘서 돈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돈으로 사면 더 낫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해답을 낸다면 그때가 살 타이밍입니다. 그때 사면 네. 양도세도 안 내요. 그때까지 열심히 돈 모아놓고 있다가 네. 양도세 면제 딱 그러면은 네. 그때에 사면 됩니다. 과거에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박근혜 정부 때도 뭐 5년인가 뭐 양도세 면제 막 해주고 미분양인 걸 사면 그렇게 했는데 아, 뭐 그런 네. 식으로. 아. 근데 미분양이 된 것들은 네. 미분양이 된 이유들이 대부분 있어가지고 아, 네. 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 그럴 예.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아마 네. 미분양이 아니라 그 좋은 것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 저출산의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요. 저 때 한 80만 명 태어났으면 제 아이들 때 한 50만 명 태어났는데 지금 27만 명 태어나요.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네.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고 그러면은 일본의 전철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겁니다. 아, 일본처럼 갈 것이라고 예, 보시나요? 그러면은 이 속도를 늦춰야 돼요. 거래를 활발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거래가 활발하면 가격은 오릅니다. 내려갈 때 덜 내려가요. 네. 그래서 거래로 활발하게 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고 그런 극단적인 정책이 나올 때쯤 들어가면 된다. 안 나오면 안 사면 됩니다. 무주택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양도세 면제 같은 정책이 나올 때쯤을 그렇죠. 노려보면 예, 되겠네요. 예. 거기서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 가면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좀 뭔가 예. 갈 때까지 간. 갈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도세 면제가 나왔는데도 집을 파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정이 안 좋아서 또 파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또 네. 어떻게 보면 흐름을 반대로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양도세 네. 면제를 했다고 해가지고 네. 금방 뭐 집값이 반등을 네.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고요. 네. 그때 당시 돈이 있었던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고요. 예. 그렇겠네요. 부자들이 더 버는 그렇죠. 부자가 돈을 더 버는데 근데 그걸 너무 배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세금으로 하느니 차라리 부자 돈으로 하는 게 낫다. 이 문제를. 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상엽 작가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좀 나눠보았는데요. 뭐 끝으로 해주실 말씀 혹시 있으시다면? 지금은 네.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주식도 힘들고 부동산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회입니다.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하니까 저축 많이 하시고 그 돈으로 주식으로 돈을 잘 버셔서 집을 새로 사시거나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